가수 젤라! 발리에 이제 그냥 휴가로 발리에 갔었는데요. 친구들이 막 정연아 너 노래 한번 해. 우리 마지막 날인데. 그래서 노래 그냥 했었어요. 근데 그 연주하는 사람들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짜 잘하면 가능성은 있다. 코팅에서 같이 노래하자. 정말 가수 할 생각이 없냐고. 지금 이미 활동하고 계시죠? 발레에서는 모르시니까. 네. 정말 그 사람들이 너무 신난 거예요. 우리는 대박 찾았다. 드디어 여성 싱어를 우리 팀에서. 또 가고 나서 또 찾아와요. 한참 가고서 또 다시 찾아오고 뭐 계속. 야. 네. 만약에 진짜 가수 데뷔 안 했으면 우리 발레 놀러 가면 꼭. 그래. 발레 호텔 가면 여기 꼭꼭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러게요. 자, 오늘 정말 해피투게더 이렇게 또 네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. 정말 네 분 때문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. 우리 또 연말에 또 굉장히 바쁘시게 또 콘서트 하시고 다들 또 하실 텐데 많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그런 콘서트를 또 만들어주시고 그래요. 자,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오로지 노래 부르는 일이 좋았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또 아줌마가 왔는데 저희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.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요. 그냥 직감적으로 엄마라는 걸 알았어요. 꿈을 대상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한 몸이 돼라. 어느 날 그 성숙해진 꿈이 등 뒤에서 너를 이렇게 두드릴 거다. 그렇지 않죠, 그랬죠, 했지만.